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부터 먹을 양식도 취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움 없이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근본은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그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 사망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도망하였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였느냐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 아기스는 블레셋 족속의 왕입니다. 블레셋 족속 가드의 왕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블레셋을 대적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자기의 피할 길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자기가 이제 피할 곳이 이스라엘에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대적하고 무찔렀던 그 블레셋에게 가서 거기서 뭔가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블레셋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그 입에서 말할 만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블레셋 족속을 어찌 참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 죽이기를 마치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을 찢듯이 그렇게 나가서 죽였던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그늘 안에 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 사울 왕에게서부터 피하고자 했다는 것.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우리 안에 있는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디서부터 온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강성해진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보는 유괴 사람에게 가서 피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에게로부터 뭔가 구원함을 얻으려고 찾아간 모습입니다. 그가 그곳에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들은 말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이 이미 소문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두려워서 피했는데 다윗은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도 심히 두려웠어요. 사망권세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사망권세는 심히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여호와의 길을 피해서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육의 방법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길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 심히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방법을 취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를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자로 전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기를 갖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에게 약속을 하기를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족속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네가 보라고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그 약속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네가 정말 그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며 그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를 허락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뭔가 승승장군하고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올 때 나는 그 기근 속에서 영적인 기근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겠는가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또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 도대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도 전혀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이에요. 그는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자기가 들은 음성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믿음에 견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두려움의 영에 잡히게 돼요. 무슨 두려움? 바로 이 다윗에게 맺었던 것과 똑같은 사망의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애굽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뭔가 양식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육적인 생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참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제 저 아내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겠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을 짜낸 것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럼 자기가 죽음에서 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은 살아날 수 있지만 사라는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가 있어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사라가 없으면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육체의 목숨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심이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사라만 빼앗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 영생의 약속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육체가 잘 살고 육체가 잘 보존됐다 그래서 그 영생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생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그 영생의 약속은 내 안에 잉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잉태 역사? 하나님의 씨가 내 심령에 뿌려져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뿌려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다윗이 그 탈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도록 내가 그 약속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내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이 땅에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잘 보존받고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육체는 온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라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거기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육의 생각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감으로 해서 결국은 육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은 그 육의 생각을 따라간 그 순간에 세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어지게끔 하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육체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육체 생각을 함으로 그에게 들어온 것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가 육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권세자가 그를 지배했고 사망의 권세자가 만든 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육체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사울의 죽음에 두려움에 있어도 그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어디로 갈까 묻고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블레셋 족속 자기가 죽여야 될 자기 대적에게 가서 그 왕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의 생각에 머리를 숙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바로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육체의 생각을 잠깐 하고 육체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그것은 바로 내가 사망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것. 블레셋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멘.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의 사람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 이 블레셋에게 가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애굽으로 내려간 이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미 사망의 생각을 자기가 움켜쥐고 사단이 준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아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윗의 이 아기스 왕에게 피한 모습과 우리가 오늘날 조금이라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직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 이 주님이 주신 생각은 주님은 어떤 걸 주세요? 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 그러니까 기근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근 속에서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육체의 고난이 있어도 또 영적으로 어떤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나의 믿음을 보고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노이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이 보존될 것을 원해서 그와 같은 자기의 꾀를 부리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다윗이 이 블레셋 족속 아기스에게 피한 것 같이 우리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그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는 바로에게 대접을 받아요. 풍성하게 육체의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어떤 풍성한 것은 얻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육체는 풍성해지고 육체의 목숨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약속하신 이가 이루시겠지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를 나간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될 할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야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영생에 이르게 됐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껍데기만 알아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고 결단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것에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뭔가를 빌매주고 기대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신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돈이 아니면 육체의 건강이 아니면 육체의 어떤 명예가 그런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건 구원이 없다라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 권세에게 내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풍요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육체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그 육체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사단도 우리에게 육체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축복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지를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 넣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지 안 부르짖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팠겠죠. 슬펐겠죠. 고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나오게 하시는 것이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애굽 왕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셨다라고 창세기 12장 17절에 말하거든요.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함으로써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놓아서 보내게 합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짓을 하면서 두려워서 하지만 이 미친 짓을 한다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 미친 자를 내 앞에 데려다 놓느냐 그래서 아기스가 저를 데리고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기스 왕이 저가 가짜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또 아기스의 부하들도 저가 가짜로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죽이자고 했다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의 미친 짓을 그냥 속게 허락하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내가 비록 육체 생각을 따라서 가서 잘못된 길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고난과 곤고와 괴로움을 겪게 하세요. 흑암과 곤고와 새사들을 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안게 하신 것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다윗이 그 기름부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블레셋을 의지하며 그 아기스에게 나아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존자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건짐을 받는 이 모습 육체를 따라서 잘못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절대로 육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육의 길은 구원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육의 생각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더 큰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육의 생각을 따라간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우리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부터 먼저 17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인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 권세 안에 노인자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2절로부터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어져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부터 일으켜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일으킴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할례자였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자였어요. 그래서 사망에 노임받고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율법이었어요? 아니었죠. 그저 값없이 준 은혜였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귀 에 순종하느냐. 다윗의 상태를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왜 이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죄를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다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도 어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은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전부 다 그 머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는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대했다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왜 그러한 규례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규례나 법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만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세상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가서 잡아 올려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그 한 세계를 가지고 너와 나의 그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그죠? 세상에 속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육은 세상에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 이건 뭐예요? 선악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육체의 것은 쓰다가 언젠가는 불살라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사람이 말하는 말, 사람이 세운 규례 이런 거에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서 끌려다니느냐 이거죠.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사망 권세자에게 다시 매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 그것을 다윗이 스스로 취하여서 들어갔어요.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심히 두려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직 내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복음의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복음의 신앙 안에서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우리가 함께 승리함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꾸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죽였던 것이 노래로 지어져서 결국은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도 왕에게도 다 알게 되어진 것처럼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고 그곳에 많은 자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온전히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를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계획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 넘어지고 제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온전히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그분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복음의 신앙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 권세가 즉시로 찾아온다고요. 육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즉시로 찾아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게 더 커져요. 그래서 그 고통이 더 심히 커지게 해요. 사망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고 만약에 육체로 계속 더 잘 나가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저주예요. 오히려 고난으로 들어간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절대로 육의 생각을 갖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축복을 맛보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구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도 사울의 두려움을 피하여서 블레셋 족속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뿐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육체를 따라서 나아갈 때 사망이 찾아오고 그것은 더 큰 사망의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한 것과 같은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자가 온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몸이 되어지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고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더욱더 사망의 권세 아래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해서 하나님 법에 굴복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기근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의 육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생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만나게 하는 자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많은 자들이 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참으로 단 한 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